안녕하세요. 포팀옥티브의 임윤희입니다. 오늘은 또 휴일이라고 친구 집사람이 좀 몸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일부러 좀 시간 내가지고 뭐나 좀 있나 하고 왔습니다. 눈이 이렇게 무릎까지 빠지는데요. 엄청나네요. 한번 뭐가 있나 좀 살펴보고 다녀보겠습니다. 좀 친구 집사람을 좀 낫기 위해서 뭐 혹시라도 상황이나 좀 찾아보고 다니겠습니다. 한참을 걸었는데요. 지금 여기가 해발 한 1350에서 1400까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높은데 희한하게 개나무가 많이 있네요. 이 개나무인데 이게 보니까 개 상황이 기가 막히게 달려있네요. 오, 너무 크죠?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큰데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. 한 나무에 아직 나무가 아직 살았는데 이렇게 달려 있네요. 이쪽에도 이렇게 달려 있고, 야 이거 우리 친구 집사람 약 좀 할 수 있겠네요. 이게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. 이거 밑에 빛깔이 이것도 기가 막히고 까마하고 이끼가 잔뜩 껴 있죠. 이쪽으로. 여기도, 야, 좋습니다, 이거. 계상버섯. 나무인데, 이렇게 있네요. 좀, 저기 다른 때 같은 거는 촬영만 하고 그러는데, 오늘은 친구 집사람을 위해서 좀 욕심을 좀 부려봐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렇게, 눈 속에 파묻혀 있는데요. 얼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네요. 여기도 이렇게 조그마한 게 달려있고,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, 네, 여기도 이렇게 달려있고, 또, 이 밑에도, 이렇게 잔뜩 달려있는데요. 나무가 얼어가지고, 세워지지 않아요. 눈 속에 펼쳐있는 게, 이거, 건드려, 들어보면은, 붙어있거든요, 이거. 야, 근데 이거, 아이고, 이건 잘 자라서, 그래도 놔두고, 봄에 눈 녹으면 해야 될것 같아요. 야, 이렇게, 여기도 뭉태기 이렇게 달려있죠? 역시, 친구, 집사람을 위해서, 새벽 3시 반에 이렇게 먼 길을 달려왔는데, 보람이 있습니다. 한시령님, 감사합니다. 바위가 어마어마한데, 야, 이렇게 서기들이 저렇게 잔뜩 붙어 있네요. 서기 땡겨 한번 땡겨볼게. 서기버섯이 잔뜩 붙어 있는데, 자리 타고 한번 약이 필요할 때 자리 타고 한번 와야 되겠네요. 저 위에는 어마어마하게 붙었네요. 서기버섯. 이 서기버섯은 진짜 크네요. 이건 뭐야, 제 손바닥만 하니까 상당히 큰 거죠, 이거. 네. 여기서 이렇게 저 정도 크려면은 진짜로 몇십 년 커야 됩니다, 저게. 야, 저건 크네요. 이건 참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 이거 따기도 힘들고 이거 갖다가 단장하기도 힘들고 엄청 힘들죠. 저 진짜 싫어하네요. 네, 여기는 또 어린 황철 상황이 이렇게 들리네요. 살려야죠. 이쪽에서 그렇게 그래서 황철 상황. 자, 오늘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
가서 눈속을 헤치고 다니는 오늘 보람이 있습니다. 이렇게 이런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커서 했고 친구 와이프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좀 욕심 좀 내가지고 다녔습니다. 열심히 한 12km 정도 다녔더니 이렇게 됐네요. 그래서 이게 이쁘게 따야 되는데 이 얼어가지고 땡땡 얼어가지고 막이 깨져가지고 좀 보기에는 그런데 뭐 야간한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. 이제 전혀 야간한 데는 지장이 없어서 욕심을 좀 내고 다녀서 해왔습니다. 사진만 찍고 운동삼아 돌아다니는데 오늘은 친구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. 이거를 푹 고아서 한번 저기 먹여보겠습니다. 이걸 먹고 친구 집사람이 몸이 하루빨리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야 저도 힘이 생기고요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저녁 보내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. 버팀목TV 임윤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